아니 오늘 동네 한 바퀴 촬영한다고 왔잖아. 근데 왜 여기로 온 거야? 여기는 그냥 콘도잖아. 아, 여기 콘도죠. 콘도인데 프라이데리 야심차게 최근에 완공을 한 이제 콘도 컴플렉스예요. 여기는 콘도뿐만 아니라 오피스 그리고 커머셜 빌딩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웃도어 몰 그리고 레스토랑들 그리고 여러 가지 리테일 샵들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큰 컴플렉스여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자체가 그냥 동네 개념으로 오늘 생각하고 촬영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이곳의 메이저 인터섹션은 스파다이나와 프론트인데요. 여기 동네를 딱 정의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킹 웨스트의 거의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릭, 패션 디스트릭, 그리고 시티 플레이스의 한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웰 여기 위치가 사실 고속도로도 바로 앞에 있고 커뮤니티인 것처럼 이렇게 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여기서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볼 집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데리 지은 총 3개의 콘도 중에서 클래식 시리즈, 시그니처 시리즈의 유닛 하나씩 보여드릴 거고요. 클래식 시리즈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조망을 가진 유닛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시그니처 시리즈에는 부티크 스타일의 유니크한 콘도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나는 제일 궁금한 건데 가격도 좀 알려줄 거야? 가격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한번 구경도 하고 설명을 한번 들으러 가볼까? 오케이. 우리가 트라이델 세일즈랑 미리 위트렌드 리얼티 회사와의 투어를 미리 예약을 해놨으니까 전에 우리는 커피 한잔 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아웃도어 몰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커피 쏘나요? 네, 쏩니다. 여기 커피가 진짜 괜찮은 게 너무 많아. 아, 이름이 뭐였지? 진짜 유명한 커피인데? 너무 더웰이랑 잘 어울리는 커피 샵 아니야? 너무 어울려. 아, 네. 아, 근데 규모가 진짜 크다. 방금 우리가 이 커피 산 데가 오피스 빌딩이잖아. 대단한 헤드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 쇼피파이도 있던데? 맞아. 쇼피파이도 있고 요새 막 스타트업들 많이 생기는 큰 회사들도 있더라고. 근데 진짜 유니크한 샵들을 많다. 우리가 지금 마시는 커피가 디멜로 커피잖아. 저번에 수다와수다에 이제 차영관 대표님이 나왔었잖아. 리오켄이 먼저 디멜로한테 여기 더 웰에 열으라고 오퍼를 먼저 했다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왠지 알 것 같아. 뭐 샤플스나 세포라나 인디고 같은 큰 상점들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한 유니크한 상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오빠에게도 그렇고 퍼니처 샵도 그렇고 커플들이나 친구들끼리 데이트 오기도 좋은 지역인 것 같아. 아니, 내가 몬트리올 여행 가면 항상 꼭 가는 뭐 1시간씩 기본으로 줄 서는 식당이 있는데 진짜? 여기에 2호점을 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다음 투어 할 때까지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좀 구경하다 가자. 둘러보고. 오케이. 분위기가 너무 좋네. 진짜.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더웰. 클래식 시리즈가 아니고 시그니처. 근데 확실히 때깔이 다른 것 같긴 한데 게스트 스토브가 보통 콘도에는 잘 없죠? 그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밀레로 어플라이언스가 다 되어 있고 오늘 앞으로 더 투어할 건데 진짜 기대된다.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집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가봅시다. 웨인스코팅과 압도적인 게 이것도 그렇고 그림이 이렇게 큰데도 공간이 크니까
정말 압도적이다. 우와. 바닥도 헤링본 스타일로. 나도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이 헤링본 시공이 일반 시공보다 가격이 3배가 된대. 아, 인건비가? 인건비가 3배래. 아, 여기가 이제 덴처럼 쓸 수 있는 오피스 같은. 오피스로 이제 되어 있고. 너무 멋있다. 야, 이 손잡이부터가 진짜 다르네. 정말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자재 하나하나가 신경을 썼어. 이제 언스윗 바스룸 있고 워킹 클로젯 있고. 네. 안에도까지도 다 팔라지 있어서 되게 밝게 쓸 수 있고. 와우. 여기 지금 모든 가구들이 정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베드가 더블 사이즈긴 한데 퀸이나 킹을 놔도 충분히 큰 사이즈예요. 저는 또 실링이 높아서 그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맞아. 다운타운 콘도에서 하우스에 사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느끼겠다. 이 정도면은 콘도여도 살겠다. 진짜 너무 좋겠다. 야, 어떻게 이 정도로 넓게 빠질 수가 있지? 딱 여기만 보면 하우스지, 이게 어떻게 콘도야. 맞아. 자, 윌로데일에 있는 3밀리언 달러 하우스 같아. 아일랜드 오버사이즈. 키친 아일랜드까지도 굉장히 큼직하고. 콘도 유닛을 이렇게 넓게 뺄 수가 있구나. 와, 나 이거 로망이잖아. 어떤 거? 이거 전기로 된 가짜 파이어플레이스. 제 로망이에요. 아, 그렇구나. 테라스 한번 나가볼까? 그럼 실제 유닛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와, 3.8. Only 3.8. 하나 살까? 하나 사자. 아, 이거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실제 파는 유닛이네. 3.8에서 팔고 있는 유닛이야. 와, 다운타운 이 거리, 이 위치에 이 정도 집이면 3.8 좀 그러니까. 납득되긴 한다. 이제 돈 여유는 있으신데 다운타운 도시 라이프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런 집 팔 수 있지. 그리고 뷰도 안 막힌 딱 코너 유닛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좋다. 이게 사실은 모두가 다 하우스에 살고 싶은 건 아니거든. 이런 다운타운에 살고 싶으면서 럭셔리 집을 살고 싶은 분들은 또 이런 좋은 초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테라스가 정말 이 넓이가 사실은 가늠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걸음. 여기서 뛰어도 될 것 같아. 하면 가구 싹 치우고 축구 한 번. 나 여기서 운동하려고. 우리 마스터 아직 못 봤잖아. 프라이머리 베드룸 한번 보자.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대박. 와. 나 여기로 할래요, 리얼타임. 아, 그래요? 오퍼 넣을까요? 네네네. 근데 나는 여기도 너무 센스 있다고 느꼈던 게 여기 원래는 그냥 죽은 스페이스인데 딱 데드 스페이스를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여기가 되게 감성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고. 진짜 저거 좋은 아이디어다. 워킹 클로젯 사이즈 봐. 여기 매트리스 깔고 자도 되겠는데? 그럼 자. 화장실 두 개. 화장실이 두 개야? 네. 알겠어. 이거는 내 화장실, 이건 남편 화장실. 어떻게 이러지? 원래는 세면대가 두 개 있는 경우 사실 되게 많은데 샤워 텁까지 두 개가 있는 화장실. 아예 화장실을 his and hers로 딱 나눠놨네. 최고다 정말. 대박. 여기는 어메니티 중에 어떤 공간이지? 라운지처럼 쓸 수 있고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맞아. TV도 있고. 사실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놀다 보면 그 장소가 물릴 때 있지 않아? 맞아, 맞아. 그래서 장소만 옮겨도 좀 리프레시 되는데. 맞아. 집에서 있다가 이런 데 와서 얘기하면 여기로 2차 와야지. 2차. 사실 콘도 살면 어메니티 잘 안 쓰잖아. 맞아.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맨날 오고 싶을 것 같아. 뽕 뽑아야지. 이 정도면 뽕 뽑아야지. 뽑아야지. 여기 키친을 이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친구들 초대해서 우리 집 굳이 오픈하지 않아도 여기서 같이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또 맛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 먹고 할 수 있는 공간. 나 여기서 너무... 요리할래. 나 요리 안 하는데 나 여기선 요리하고 싶어. 진짜? 여기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이 완전 드라마에 나오는 식탁 아니야? 그치, 한 재벌 3세쯤 이제 저 끝에 한 명, 그치. 요 끝에 한 명. 도깨비에서 본 장면 같은데? 아, 진짜 다르네. 달라. 아, 공간이 말도 안 된다. 테이크아웃 시켜가지고 딱 여기 앉아서 먹으면은 그것도 맞아, 좋을 것 같아. 맞아. 진짜 레스토랑보다 훨씬 좋아요. 웨이팅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수영장 있네. 와, 가보자. 아웃도어 풀. 아니, 여기 뭐 라스베가스 호텔 같은데? 와, 대박. 그 리조트 가면은 돈 내고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맞아. 받는 그런 선배들인 것 같아. 맞아. So this is where the signature building is located. And then I'll take you to Front Street, which is where the other...
오늘 촬영은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더웰 한 바퀴인 거. 맞아. 우리가 보통은 동네를 소개하는데 더웰 자체만으로 소개할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 하나의 커뮤니티인 것 같아. 맞아. 아까 전에 트라이델 세일즈가 말했듯이 정말 더웰이 고유 명사로서 슬로건이 Eat, Play, Live였나? 그래서 이제 먹을 거리도 굉장히 많고 엔터테인 할 것도 많고 쇼핑도 가능하고 그래서 살 수도 있는 진짜 이것저것 다 섞인 주상복합으로 토론토에서 아이코닉한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 아니 지금 현재 지어진 것들 중에서는 가장 아이코닉한 것 같고 맞아. 우리 동네 한 바퀴 보면서 제일 럭셔리했던 집을 본 것 같은데. 맞아. 더 웰이 처음에 프로젝트가 준비될 때 좀 관심들이 많았잖아. 여기가 이제 코벤 메일 땅이 다 완공이 돼서 7개의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커머셜 빌딩, 나머지 6개가 레지덴셜인데 그 중에 3개는 렌탈 빌딩이고 나머지 3개는 오늘 우리가 투어를 했던 클래식 시리즈 1, 2 그리고 시그네처 시리즈. 그리고 더 웰이 트라이델 혼자서 지은 프로젝트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아웃도어 몰도 만들고 맞아. 그리고 오피스 커머셜 빌딩도 만들다 보니까 대형 개발사들이 함께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리오켄, 엘라이드 그리고 우드번이라는 개발사들이 함께 진행을 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제 프로젝트지. 이제 더웰의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하에 재생 에너지를 좀 생성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가 다 재생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러면은 우리 배고프니까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네, 아까 봤던 지하에 있는 더 웰링턴 마켓 안에 있는 뭐 먹을까요? 가서 골라 봅시다. 네. 뭔들? 호구싱.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네. 와 예쁘다. 이렇게 글자 꺾여진 게 웰링턴 마켓이라는 거. 아 여기 나 여기를 왜 안 와봤지? 와 여기 너무 좋은데? 짠! 진짜 맛있겠다. 와 비주얼이. 짠.